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실제로 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강원도 영월군에 가면 동강이라고 있죠. 영월에는 이제 강이 두 개가 있는데요. 동강, 서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강에 가면 어라이언 계곡이라고 너무나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데 바로 그 아름다운 계곡 옆에 아름다운 펜션 경매 물건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0 타경의 1019호가 됩니다. 4월 22일 영월 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879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1376제곱미터입니다. 약 416평 정도 되고요. 건물의 면적은 184.36제곱미터입니다. 약 55평 정도 됩니다. 2012년도에 건축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억 5,800, 10만 8천원이고요.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1억 8천, 67만 6천원이 됩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새마을금고의 근저당이 됩니다. 2014년 10월 6일이죠. 새마을금고에서 약 8,100만원 정도를 청구한 임의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조사 보고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봤을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응찰 가격에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받는 금액은 틀려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보전관리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 지역입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3,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조건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제천시가 되겠습니다. 제천이고요. 네, 59번 국도를 가면은 이곳이 이제 영월이 되겠습니다. 영월읍내가 되겠죠. 영월읍이 됩니다. 이렇게 국도 따라가고요. 자, 영월을 중심으로 해서 큰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흘러오는 강이 이제 서강이 되겠고요. 이쪽에서 흘러오는 걸 갖다가 동강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동강댐을 건설하려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한다 이래서 중단된 적이 있었죠. 네, 동강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강이 합쳐져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이제 남한강 이렇게 되겠죠.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져서 한강이 되고요. 자,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이쪽에 동강 쪽에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이 서강도 아름다운데요. 동강이 특히나 아름답다 해서 동강에는 뭐 래프팅도 많이 하고 하죠. 여러분들 아마도 래프팅 같은 거 많이 하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네, 동강에 산 밑에 있죠. 산 아래에 있습니다. 이곳이 어라이언 계곡이라고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모두 쭉 동강 래프팅 하는 곳은 여기 있네요. 이 동강 래프팅 하는 곳으로 산 속으로 쭉 들어가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면요. 네, 이렇게 이제 강이 흘러가게 되어 있죠. 어라이언 계곡이 쭉 이어져 있고요. 중간중간에 래프팅 하는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봉래 초등학교 거운 분교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길로 올라가면 됩니다. 네, 산 속에 있죠. 네,
이쪽 올라가면 이쪽 이제 터널이 나오고요. 좌측으로 하면 바로 요 동강 캐슬 펜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것이 오늘 보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이 아주 산이 깊죠. 굉장히 깊은 곳에 위치한 곳. 저는 뭐 가끔 가는데 가도 가도 질리지 않고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의 산입니다. 네, 산 모습이 되겠죠. 네, 이렇게 도로 올라가다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앞에 건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네, 이곳에 있는 펜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와 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부분은 뭐 주차장 기타 등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돌 계단 올라가면 위에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절경이 경치가 너무나 좋겠죠. 너무나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바로 아래는 어라이언 계곡이 있고 앞에는 이게 포도인가요? 뭐 포도 농장 같죠? 네. 이런 포도 농장에 있는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곳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환경은 이렇습니다. 아주 골이 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물이 마치 세 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하나죠. 하나죠. 네, 들어가는 입구 부분 방금 전에 로드뷰에서 살펴봤었습니다. 네, 네, 가면은 이렇게 앞부분에는 들어간 입구 쪽에 있고요. 위부에 이렇게 화장실 같은 것들도 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 이렇죠. 아주 뭐 경치가 멋집니다. 이건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되겠죠. 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봤던 부분이 되겠고요. 네, 내부에 뭐 일반적인 펜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이 부분이 모두 다 이번에 경매가 나온 물건인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건물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네, 펜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여섯 개가 되어 있다. 뒤에서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앞에는 데크가 있어서 여기서 뭐 바베큐장으로 이용되고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 총 여섯 개 정도가 되어 있네요. 네, 요 물건이 되겠습니다. 같이 앞에 있는 도로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영월군 동강에 있는 어라이언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예쁜 계곡인데요. 또 동강 래프팅도 많이 하는 곳이 되겠죠. 그곳에 있는 펜션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물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꼭 현장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